こんにちは。今日はひらがなを勉強してみましょう。じゃあ、あ、い、う、え、お。じゃあ、 여기 글자를 하나씩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이거 편안한 한자야. 자, 중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각골문이 나오고, 자, 뭐, 자, 그림 같이. 자, 이거는 이 뭐 여자 모습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자, 집에 있는 모습 이렇게 그렸을 거야 옛날에. 아, 이건 정확한 건 아니야. 이 각골문이지.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점점 이렇게 예쁘게 쓰다가, 그러다가 막 흘려 쓰지 나중에.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게 돼. 요거를 이제 한나라 시대쯤 가면은 요걸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영어로 치면은 활자체, 정자체가 돼. 3단계 좀 흘려 쓰다가 요걸 초서? 초서? 그 다음에 더 흘려 쓴 거를 생략을 가미하면서 더 간결하게 흘려 쓰기가 나타나. 이게 해서라고 그래. 초서? 해서 가면서. 자, 초서 해서는, 초서하고 행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장기 보면은, 빨간 팀, 또박또박 써놨지, 장기 보면은. 그게 행서체야, 한나라 때 나타난 거고. 초서체는, 이제 그 뒤에 나타나거나, 이제 뭐, 초나라를 상징한데, 초나라 때 초서체를 쓴 거는, 좀 아니야. 좀 뒤에 나타나는데, 초서체는 이제 흘려쓰게 돼. 초록 팀이 초서체지. 초나라에서 초서체를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선생님, 그것까지 모르겠고. 뒤에 나타났지만은, 초서가 뒤에 초나라 지역에서 유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흘려쓰기가 이제 초나라를 상징하는 게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흘려쓴 거를 가지를 좀 다듬은 게 해서가 나타나는데, 자, 이게 필기하기에 좋은 필기체의 완성형이 됐어. 한자에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어떤 알파벳 한글 같이 따서 만든 게 그게 히라가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흘려 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모양이 결국 요거에서 요렇게 됐구나 생각해. 아, 편안한 안, 소리도 비슷하지. 안, 그리고 자, 이는 써이에서 왔지. 써이, 써이는 영어로 with가 돼. with. 써이는 뭐뭐로써. 어떤 도구, 수단, 목적. 왜 우? 자, 선생님도 다 알지 못해. 한자 유래를 아는 거는 중요하진 않아. 다만 이건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에 좋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는 우주할 때 우주에서 나왔지. 닮았지? 이거 저거? 아, 이렇게 흘렸으면, 아, 이렇게 되나? 자, 지구, 우. 자, N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오, 우에서 나왔어. 그래서 암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기할 때 이런 글자를 알면 도움이 되지만은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 선생님만이 이제 개발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 자, 야매 학습법. 야매 학습법. 자, 여기 보면은, 자, 졸라맨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다. 졸라맨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 그래서 얘가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에 하고 도망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에구나. 자, 에가 된다. 오. 오는 원래는 자, 임금어에서 나왔어. 임금어. 임금어는 여러분들 사극이나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을 단어를 알지 모르겠는데, 임금이 타는 가만 뭐라 그래? 네? 임금이 타는 어가라 그러지. 어가. 그러면 임금이 죽었을 때 붕을 쓰지. 붕. 붕? 붕이요? 붕어. 물고기 붕어가 아니고 붕어. 그다음에 왕의 칼. 왕의 칼은 어검이라고 그러죠. 어검. 자, 물고기 어가 아니고 이제 왕을 상징하는 어다. 그리고 여기서 오가 나왔다 그러는데, 오는 많이 생긴 게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뜰 때 요렇게 오 오가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를 자 글자를 암기할 때 팁을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고 글자를 써가지고 암기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모형을 보고 읽을 줄 아는데 목적을 두면 되겠어. 오케이. 어. 자 아, 이, 우, 에, 오. 그 선영이하고 지민이는 어. 그, 너무 재미없니? 어. 선생님 아까 멋있다면서 멋있는데 자꾸 쳐다보고 싶지 않아? 어. 자. 계속 하도록 할게. 어. 아, 이, 우, 에, 오, 가. 키, 푸, 케, 코. 자, 카는 덜 가져야 되나? 가. 어. 그래서 소리도 같구나. 키는 왠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야매학습법을 알려주면. 아, 자동차 키랑 닮았어. 어. 키잖아. 어. 쿠. 쿨 모르겠네. 어, 쿠는 쿨 모르겠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 그냥 어. 그래가지고 그냥 외워라. 자, 넘어가고. 자, 캐로 갈게. 자, 캐는 우리가 자, 요거를 뭘 보고 할 수 있냐? 자, 캐는 일단은 대나무 죽자 닮았어. 캐하고 주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우리가 여기서 글자를 우리가 하나 예, 배워볼 수가 있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야매 학습법으로 알려주자면은 선생님이 야매 학습법은 여기서 야매 암기법 야매 학습법은 선생님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 수업 외에는 어떤 책을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암기하는 데 굉장히 도움 될 거야. 자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지? 어?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어. 다케시마지. 다케시마. 다케시마인데. 자 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국노가 되는 건 아니야. 어. 자 다케시마. 자 한자로 어떻게 쓰지? 한자로. 다케시마는 죽도야. 알고 있었니? 죽도, 다케시마. 그러면 우리 다음 같은 거 알 수 있지? 아! 다케가 대나무 죽이구나. 다케가 대나무 죽이야. 그러면 아! 대나무 죽? 죽은 캐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것이 바로 다케시마. 매국 학습법이 되겠어. 히라가나 매국 암기법. 어 아무튼 진담이었고 자 그 다음에 다케시마 까지 했고 각기 국회 코 코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다. 자, 코도 일단 일단은 그냥 외우자. 각기 국회 코 그 다음에 난이 눈에 놀러 갈게. 8분밖에 안 남았네. 규리한테 한 자리라도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니 규리야? 뭐? 아 선생님 이제 선생님 폰이잖아 선생님 폰. 아 진짜? 충전 중. 네? 충전 중. 자 그 다음 카키 쿠케코 나니 눈에로 나니 눈으로 갈게. 나 이 누 네 노 자, 라인맵으로 갔습니다. 자, 요게 이 글자가 나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석체로 흘렸을 때 히라가나 나왔다. 자, 니. 니. 모르겠어. 자, 그냥 외워. 자, 누. 자, 누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야매 학습법으로 알려주자면
자 이거 뭐니? 자 이거 뭐니? 애벌레. 어 누의 벌레잖아. 저요. 누의 벌레. 누. 누의 벌레 누잖아. 그렇잖아. 얼마나 귀엽게 생겼니? 누의 벌레. 더듬이 있고 말이야. 어. 자 이치. 이 세계적인 기록은 암기법인데. 어. 자 이 저작권은 선생님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도록 해. 자, 나, 니, 누. 자, 내. 자, 내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자, 야매 학습법으로 가보자, 야매 학습법. 자, 고양이 일본어로 뭐라고 하니? 고양이 일본어로 뭐라고? 내꼬. 그렇지. 어. 내꼬. 자, 고양이를 볼까? 어. 자 고양이네, 그렇지. 어 고양이 귀, 고양이 얼굴, 고양이 앞발, 고양이 등, 고양이 꼬리. 내 꼬, 고양이. 내 꼬. 뭐 내 꼬는 고양이니까 이 고양이는 내 꼬니까 아 얘 내 꼬나. 됐지? 어. 자 이것이 자 어 이 궁극의 야매 학습법이야. 뭐. 뭐. 이거는 모르겠다. 어, 자, 여러분 일단 그냥 외우도록 하고 난이 눈에 뭐 어. 아직 이제 이 야매 학습법이 이 완성에 100%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80% 짜리라서 80%만 도움이 될 거야. 응? 아 글자 뜻? 글자는 이거는 소리 글자야. 그래서 여러분 뜻이 없어. 한글하고 똑같아 알파벳.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어, 그 경험 너무 훌륭하구나. 어, 어. 어, 선영이도 훌륭하고 어. 책만 갖추면 더 훌륭해질 것 같아. 어. 자 그다음 라인 메모 하규호예요. 하, 히, 후, 해, 호, 하. 자 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 그렇구나. 하랑 닮았구나. 어, 하랑 닮았구나. 하. 자 히는 볼까. 히는. 자 이거 뭐니? 글자 원이 그렇지 날비자지 B 일본에서 이 글자 어떻게 읽나 B 비슷한 발음으로 히라고 읽어 히 자 B가 히구나 어 닮잖아니 어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하나 더 알려주자면은 히옥고라는 게 있어 히옥고 가면 히옥고 자 히옥고 다 나는 산 다 나는 친구 히옥고 어 히옥고는 병아리란 뜻이야 어 병아리 자 우리는 여기서 자 체인 리액션으로 어 연쇄 반응으로 병아리 병아리는 새 그다음에 어 왜 이렇게 어둠이 밀려오니 갑자기 어 병아리를 얘기하니까 어둠이 밀려오네 날비 그다음에 히 어 새 병아리 히옥고 세 가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은 더욱더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다음에 해, 아, 후. 자 후는 모르겠어. 후는 모르겠고 후는 일단은 후는 대부분 후 하는 단어 써요. 후, 후. 그래가지고 이 보면은 어 후 하고 이제 아 부는 모습이다. 어 후 하고 부는 모습이다. 그리고 후는 후가 들어간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 있지. 후유 겨울이야. 어, 후유노 소나타. 그게 무슨 겨울 연가였나? 어, 용준이 형이 나온 게 논사마. 어, 논사마. 선생님은 장사마. 어, 오케이. 어, 자 후유노 소나타. 자 후유 겨울. 겨울은 후유 후하고 보니까. 아. 후하고 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연결시키면 되겠지 해 네, 여기 선생님도 모르겠다 자 호 자 호 여기 잘 모르겠다 어 히읗이 들어있나? 어 잘 모르겠다 자 그냥 외워 어 그 다음에 마미 무메모로 가겠습니다 마 미 무 메 오. 자, 마.
나도 잘 모르겠어. 어, 잘 모르는 게 아니지. 미. 미도 모르겠어. 어, 그동안 이렇게 무. 자, 무는 이제 양명소법을 동원해보자. 어, 무하고 우는 동물은? 소. 어, 그렇지. 무하고 우는 동물은 소야. 자, 소는 이렇게 생겼잖아. 어, 그래가지고. 어. 무, 무하고 있잖아, 소가. 그렇지. 자, 매. 매는? 이건 뭐냐, 매는? 어디서 나왔냐? 눈목자에서 나왔다, 눈목. 한자 눈목 자체가 눈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세워가지고 눈목자가 됐거든. 가지고, 아, 눈하고 닮았지. 실제로 일본어로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매라고 불러, 매. 자, 여기서 마치자, 교시. 어, 다음 시간 뭐부터 하도록 할게. 어. Alright, let's take a break.